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매운 가리비찜. 가리비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국 당면도 넣었어요. 양념은 송주 블랙면 매운 양념장 베이스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파인애플 식초예요. 아, 시원하다. 여러분, 제가 구독자 100만이 됐어요. 어제 제가 100만이 되는 순간을 봤습니다. 너무너무너무 감격스러웠고, 그리고 지난 날들이 다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100만이라는 숫자가 올까? 아예 상상도 못했던, 이런 저한테는 너무 보이지 않던 곳이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오즈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화이팅! 많아요. 어디부터 먹지? 여기 보자. 이렇게 보시면 갈비 이렇게. 달다. 여러분들이 댓글로 100만 기념 영상 때 제가 했던 것들, 중국 당면, 그리고 갑각류 조개, 그리고 송주 블랙면, 이렇게 컨텐츠를 해주시길 바란 분들이 계셨어요. 보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100만 대 갖고 왔습니다. 가리비. 그리고 중국 라면. 진짜 달아요. 크기도 크고. 이거는 클래미 조개인데 제가 구매했어요. 받은 게 아니고. 다른 데서도 샀다가 이렇게 크고 실은 조개가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제가 클래미에 시켰어요. 맛있다. 약간 양념장에 짠 게 없으니까 짜게 하려고 간장 넣고 참기름 넣고 올리고당 넣고 마늘 넣고. 이제 복사가 많이 떨어졌나봐요.
짠. 맛있다. 킹크랩이랑 가리비 진짜 좋아해요. 진짜 아유 시원하다. 다른 데 가서 가리비를 못 먹어요. 이런 애들을 먹다가 가면 좀 작은 애들, 작은 가리비들이 많더라고요. 크게 한 입 콱 들어오고, 이렇게 단 게, 단맛이 너무 좋아갖고. 저도 클래미를 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돈 주고 샀죠. 너무 더워서. 와. 달아. 정말 구독자 10만 명 돼서 실버 버튼 받고 진짜 너무 좋아갖고 막 뛰어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여러분 덕에 또 100만이라는 숫자가 제 앞에 왔네요. 너무 정말 좋아요. 감격스럽고. 오늘 막 꾸미고 올라고 했었는데 그냥 그러기보단 자연스러운 이런 모습을 이런 모습을 그냥 보여드리고 싶어서. 내추럴하게 왔습니다. 아 좋다. 정말 매운 조개찜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매운 양념장으로만 이렇게 만들면 매워요. 절대. 저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지. 여러분께서는 절대 매운 양념장으로만 이렇게 드시면 많이 매울 수도 있어요. 마지막은 관자맛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부드럽다. 밑에 놓을 자리가 없어요. 너무너무 잘 먹었어요. 역시 매운 양념장은 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 양념 따라서 만들지 마시고 매운장 안 매운장 섞으면 되겠지만 물론 대부분 없으시잖아요. 그럼 인터넷에서 해물찜 양념을 찾으시는 거예요. 해물찜 양념으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100만 오주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더욱더 노력하는 도로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가볼게요. 안녕! 오주 사랑해요.